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쓴 저자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이 조팝나무, 이 조팝나무들 중에서도 조팝나무 앞에 가는잎이라고 붙어 있는 가는잎 조팝나무 두 종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는잎 조팝나무 아우레아. 이 학명에 보면 아우레아라고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아우레아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게 되면은 대개 이 식물의 잎이 노란색일 때 이런 아우레아라고 하는 말이 대개 들어가죠. 그래서 이 가는잎 조팝나무 아우레아를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이렇게 부릅니다. 황금 가는잎 조팝나무. 조팝나무인데 잎이 가늘고 잎이 황금빛이다.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우리말로 황금 가는잎 조팝나무 하면은 아주 머릿속에 쉽게 들어오고 외우기도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국가 표준 식물 목록에서는 가는잎 조팝나무 아우레아 요 이름을 국가 표준 식물 목록에서 추천명으로 했기 때문에 저도 요 이름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후진호 핑크, 가는잎 조팝나무 후진호 핑크 할때요 후진호라는 말이 들어갔으니까, 요 품종은 일본에서 육종한 조팝나무 종류 중에 하나다 하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수 있게 되고, 그 옆에 핑크라는 말이 들어갔으니까 핑크는 분홍색이니까 요 가는잎 조팝나무 후진호 핑크는 꽃이 필때 보면은 꽃봉오리가 아주 진한 분홍색입니다. 진한 분홍색인데, 요 진한 분홍색 꽃이 피면서 점차 꽃이 활짝 핀 다음에는 하얀색으로, 흰색으로 변하게 되는 그러한 품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아우레아라고 하는 품종하고 후진호 핑크라고 하는 두 품종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가는잎 조팝나무 후진호 핑크, 이 후진호 핑크를 보겠습니다. 보면은 후진호 핑크는 요 꽃봉오리가 정말 매력이 넘칩니다. 아, 예쁜 색깔의 요 꽃봉오리들이 꽃이 핀 모습보다가 더 예쁜 이러한 아주 특이한 색깔의 핑크빛 조팝나무. 아, 정말 예쁜데요. 설명을 읽어보면, 가는잎 조팝나무에 비해서 꽃봉오리가 붉은색이다. 이렇게 꽃봉오리가 붉은색이면서 꽃이 필 무렵이 되면은 꽃잎은 연한 분홍빛이 돌다가, 여기 보면 꽃잎이 연한 분홍색이다가 점차 흰색으로 변하게 되는데, 씨방은 붉은색을 띈다. 그래서 요 씨방 부분은 또 붉은색을 띠게 되는 아주 특이한 모양, 이러한 모양의 꽃을 피는데, 이 꽃을 보면은 후진호 핑크의 꽃은 2개 내지 5개의 꽃이 모여서 우상꽃차례, 산형 화서를 이루게 되는데, 이렇게 우상꽃차례라고 하는 것은 요 꽃이 피는 모습을 보면 이렇게 여기 한 군데에서 꽃자루가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온 것이 보이는데, 이렇게 요 꽃자루들의 길이가 똑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똑같아서 우리가 우산을 펼칠 때 보면, 우산을 펴 보면은 우산살의 길이가 다 똑같죠. 마찬가지로 여기에 꽃자루의 길이가 모두 똑같은 그러한 경우에 이 우산꽃자루라고 합니다. 우산꽃자루인데 보면은 이렇게 꽃봉오리는 분홍색이면서 꽃이 처음에 필 때는 핑크빛이 약간 돌지만은 점차 핑크빛에서 하얀색으로 이렇게 변하게 되는데, 꽃이 제법 크죠. 꽃이 제법 커서 15mm 정도. 다른 조팝나무에 비해서는 꽃의 크기가 큰 겁니다. 그리고 수술은 25개 정도인데, 꽃잎의 길이보다가 수술대의 길이가 아주 짧아서 거의 수술대는 보이지 않는 이러한 모습을 볼수 있는데, 꽃잎을 보면 5장에 분홍색이
약간 도는 이런 핑크빛이 도는 하얀색, 핑크빛이 도는 순결한 색깔, 아주 수줍은 듯한 붉은색이 약간 섞여 있는 이러한 꽃잎을 가지고 있고, 그 속에 수술대가 아주 짧게 있고, 수술대 끝에는 노란색의 꽃밥이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요 동그란 부분이 꽃쟁반인데, 꽃쟁반도 핑크빛이 돌죠. 핑크빛이 돌면서 약간 주황색이 나는, 그래서 하얀색과 분홍색이 약간 어울려 있는 이 꽃잎 다섯 장 속에 이렇게 아주 예쁜 색깔의 꽃쟁반이 있는 모습이 어울려져 있는 모습은 이 꽃이 더욱 돋보이게 만들어 주죠. 그래서 이 꽃의 모습이 아주 예쁘게 보입니다. 그리고 꽃자루는 길이가 15mm 정도 되는데, 요 길이가 꽃의 지름하고 같다 그런 말입니다. 꽃자루의 길이가 15mm 정도 되면서 털이 없는데, 요 부분을 보면은 약간 핑크빛이 돌죠. 그래서 아까 여기에서 시방 부분에는 붉은색을 띈다. 그래서 요 시방 부분, 꽃받침 통 쪽에도 붉은빛이 돌고, 꽃잎의 뒤쪽도 보면 이렇게 붉은빛이 많이 도는 이러한 아주 특이한 꽃을 피는 것이 바로 가는잎 조팝나무 후지노 핑크. 아주 꽃이 아주 화려하죠. 꽃이 아주 화려하고 예쁘고, 보기도 좋고 향기도 있습니다. 이러한 예쁜 꽃을 피는 것이 후지노 핑크입니다. 그리고 가는잎 조팝나무 아우레아. 이 아우레아라고 하는 것은, 요 아우레아라고 하는 영어는 보면은 이 노란색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노랗다고 하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잎을 보면은, 와, 정말 잎의 색깔 환상적이죠? 노란 황금빛의 잎이, 와, 가는 사람들의 발길을 멈추게 만듭니다. 너무나 예쁜 색깔의 이 노란색의 잎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 노란색의 잎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아우레아라는 말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 4월 달에 이 하얀색의 꽃이 피는데, 꽃이 피는 모습을 보면은 꽃이 엄청 많이 달리죠. 엄청 많이 달려서 가지를 뒤덮어 버리는데, 하얀색 꽃이 완전 순백색의 꽃입니다. 조팝나무의 꽃들은 대개 이렇게 하얀색의 순백색의 꽃을 피는데, 꽃의 지름은 1cm 정도. 조팝나무들은 대개 꽃의 크기가 요 정도 됩니다. 1cm 정도 되는 이러한 꽃을 피는데, 조금 전에 보았던 후지노 핑크만은 지름이 15mm. 15mm니까 좀 꽃이 한배반 정도 되는 좀큰 꽃이 피었던 거고, 여기 아우레아는 보통 다른 조팝나무처럼 꽃의 지름이 1cm 정도 되는데, 요 다섯 장의 하얀색, 순백색의 꽃잎이 다섯 장이 있고, 그 속에 하얀색의 수술대가 있는데, 꽃밥은 연한 노란색이죠. 수술대는 짧고, 꽃잎은 긴데, 보면은 요 수술대가 위로 올라서게 되면은 이렇게 꼬부리고 있다가, 요 암술대를 향해서 꼬부리고 있다가 꽃이 피면서 요 수술대가 고추 서게 됩니다. 이렇게 고추 서게 되는데, 고추 서면서 요 노란 꽃밥이 터져서 까맣게 변하는 이러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보면은 수술대가 이렇게 안쪽에 암술을 향해서 다 오므리고 있죠. 요 오므리고 있던 수술대가, 죄송합니다. 암술대 아니고 수술대입니다. 수술대가 이렇게 안쪽에 암술대를 향해서 오므리고 있다가, 꽃잎이 펼쳐지면서 요 수술대도 곱게 서게 되는데, 서면서 이렇게 꽃밥이 터지는 겁니다. 그리고 수술대는 25개 정도 되는데, 꽃잎보다 길이가 짧다 하는 특징이 있고, 이렇게 순백색의 하얀 꽃잎 속에 노란색의 꽃밥들이 있는 모습은 정말 아름답죠. 그리고 이 꽃자루는 길이가 6에서 10mm 정도, 요 정도 되면서 털이 없다 하는 특징이 있고,
꽃받침 통도 보면은 털이 없으면서 이 연한 연두빛이 나죠. 이러한 꽃자루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아주 예쁜 꽃, 정말 이 꽃 예쁩니다. 이 예쁜 꽃이 가지 전체를 덮어서 있는 모습은 정말 장관입니다. 이런 예쁜 꽃을 피우는 것이 가느잎조팝나무 아우레아의 꽃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이 가느잎조팝나무 후지노핑크의 잎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잎을 보면 이 가느잎조팝나무가 보면은 잎은 어긋나게 달리는데 이렇게 어긋나게 달리면서 양쪽 끝이 뾰족하다. 이쪽 끝도 뾰족하고 이쪽의 끝도 뾰족한 이러한 잎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잎을 가지고 있는데 잎은 길이가 4cm 정도 되고 폭은 15mm 정도. 이 폭은 15mm 정도 되는데 잎자루는 길이가 5mm 정도. 이 잎자루의 길이가 5mm 정도 되고 여기에 털이 있습니다. 보면은 가지, 어린 가지에도 털이 많고 잎자루 부분에도 털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잎의 표면에는 털이 없죠. 털이 없고 뒷면 맥 위에는 간혹 털이 있는 것도 있다. 대개는 잎 뒷면에도 털이 없고 표면에도 털이 없는데 가끔은 여기에 중심맥이죠. 이 중심맥 위에 털이 있는 것을 볼 때도 있습니다. 만날 때도 있는데 잎가의 톱니는 잎의 중앙부 이하까지 톱니가 있다. 여기서 보면 여기까지 톱니가 있고 그 아래쪽에는 톱니가 없는데 톱니가 이렇게 여기에서 여기까지 있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잎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느잎조팝나무 후지노핑크의 잎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느잎조팝나무 아우레아, 이 아우레아도 마찬가지로 잎은 어긋나게 달리면서 줄 모양, 선형의 바속골, 피치명인데 이쪽 끝도 좁고 뾰족하고 이쪽 끝도 좁고 뾰족한데 잎 전체는 아주 가느다란하게 길게 뾰족한 이러한 바속골, 피치명의 형태의 잎을 가지고 있는데 잎은 노란색이죠. 이렇게 노란색의 잎이 있는데 잎은 길이가 요 길이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2cm에서 4cm 정도 되고 폭은 6mm에서 8mm 정도. 요 폭은 6에서 8mm 정도 되는데 잎자루는 길이가 2mm에서 5mm. 그러니까 잎자루가 거의 없는 겁니다. 잎에 비해서 조팝나무 종류들은 잎자루가 거의 없다고 하는 특징이 있죠. 있어도 아주 짧은 잎자루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털이 있습니다. 잎자루에도 털이 있고 어린 가지에도 털이 많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잎의 양면에는 털이 거의 없는 이러한 잎을 가지고 있는데 보면은 잎가에 톱니가 또 재미있는 것이 톱니가 이렇게 가다가 안으로 약간 굽죠. 이렇게 안으로 약간 굽어버리는 이렇게 굽어버리는 안으로 굽은 톱니라고 하는데 이거를 한자로는 내곡거치라고 합니다. 이렇게 안으로 굽어버리는 톱니 이거를 내곡거치라고 하고 톱니는 이 아래쪽 부분 잎의 끝부분 쪽에만 있고 중심부 이하까지 이 끝에서부터 중심부 이하까지 그래서 잎의 시작되는 부분 옆죠 잎 밑부분에는 이런 톱니가 없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주 정말 환상적인 잎이죠. 이런 잎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느잎조팝나무 아우레아의 정말 예쁜 잎의 모습까지 보았습니다.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고 끓는 물에 라면도 분말 수프를 넣어주어야 맛이 좋아집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꾹꾹 눌려주어야 제가 힘이 나서 더 좋은 글과 더 좋은 사진을 올리게 됩니다. 별로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려주세요. 그러면 정말 제가 잘하는 줄 알고
더 열심히 자료를 모아서 더 좋은 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가느잎 조팝나무 후진오핑크의 열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매를 보면은 열매도 예쁩니다. 요 열매가 여기는 열매가 열려 있는 모습이고 열매 하나의 모습이고 요거는 열매가 터져 가지고 씨앗이 다 날아간 후의 모습인데 요 날아간 후의 모습도 예쁘죠. 이렇게 예쁘고 꽃이 엄청 많이 피었듯이 이 꽃도 엄청 많이 피었었는데 이 꽃이 보면은 이렇게 후진오핑크도 엄청 많은 꽃이 피는데 이 꽃이 많았던 것처럼 쪽꽃들이 열매 이 골똘의 숫자도 엄청 많습니다. 열매는 쪽꽃들이 열매인데 이렇게 쪽꽃들이 열매인데 열매는 지름이 3mm 정도이고 열매는 털이 없습니다. 여기 열매에 털이 있는 조팝나무도 있고 없는 조팝나무도 있는데 요 조팝나무 가느잎 조팝나무 후진오핑크는 요 부분에 털이 없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는 쪽꽃들이 열매이기 때문에 요 열매 요 한 개 한 개가 쪽꽃들이 열매입니다. 요 지금 다섯 개의 열매가 모여 있는데 요 한 개의 열매에 보면 자세히 보면 요렇게 봉선이 보입니다. 이렇게 봉선이 보이는데 이 열매가 다 있게 되면은 이 봉선을 따라서 저절로 탁 터져버립니다. 이렇게 탁 터져버리게 되는데 터지면서 이 속에 들어있던 씨앗들이 한꺼번에 다 튀어나와 버리죠. 그래서 복봉선을 따라서 쪼개진 후에 이 속에 들어있던 씨앗이 날아간 후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고 열매는 지름이 3mm 정도이고 털이 없다 하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쪽꽃들이 열매는 이쪽 한쪽으로만 터진다 해서 한쪽이라는 쪽자를 써가지고 쪽꽃들이 열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쪽 부분만 터져 있고 요 뒤쪽은 터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쪽꽃들이 열매입니다. 그리고 이 후진오핑크 가느잎 조팝나무 후진오핑크는 키가 150cm 정도 자라는 갈잎이죠.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는 떨기나무 관목이고 줄기는 이런 회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가지에 털이 많이 있죠. 털이 많이 있고 여기에는 능선도 있습니다. 이렇게 능선이 지금 약간 흐릿하게 보이는데 능선도 있고 털도 있다 하는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꽃은 꽃봉오리도 예쁘고 꽃도 예쁘고 열매도 참 예쁘죠. 이러한 열매를 가지고 있는 것이 가느잎 조팝나무 후진오핑크의 열매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느잎 조팝나무 아우레아 아우레아도 보면은 여기에 꽃이 엄청나게 많이 피었죠. 가지를 뒤덮어 가지고 엄청 많은 꽃이 피었는데 열매도 또한 엄청 많이 달립니다. 열매도 엄청 많이 달리는데 열매는 역시 다른 조팝나무처럼 쪽꽃들이 열매입니다. 쪽꽃들이 열매, 골똘인데 열매는 길이가 3mm 정도 되고 열매에 털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쪽꽃들이 열매이기 때문에 여기 봉선을 따라서 요 한쪽으로만 요쪽으로만 갈라지게 되는 한쪽으로만 열매가 다 있게 되면 요 한쪽으로만 터져서 요 속에 들어있던 씨앗들이 저절로 튀어나오게 되는 그러한 열매가 바로 이 쪽꽃들이 열매이죠. 그리고 이 아우레아 가느잎 조팝나무 아우레아는 키가 90cm에서 150cm 그러니까 1.5m 정도 자라게 되는 갈잎,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는 떨기나무인데 많은 가지가 이렇게 땅에서 올라와서 덤불을 이루면서 자라게 되는 그러한 나무가 이 아우레아, 가느잎 조팝나무 아우레아입니다. 그리고 어린 가지는 이렇게 털 많죠. 털이 잔뜩 있는 이러한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도 보면은
이 열매가 작아서 그렇지 하나하나를 보면은 열매도 아 열매 하나의 모습도 참 예쁩니다. 요 보면은 열매도 예쁘고 잎은 말할 것도 없이 아주 환상적이고 꽃도 엄청 예쁜 이러한 나무가 바로 가는잎조팝나무 아우레아입니다. 이 가는잎조팝나무 후지노 핑크 그리고 가는잎조팝나무 아우레아 이두 종류의 가는잎조팝나무들은 꽃의 크기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이 가는잎조팝나무 아우레아는 꽃의 지름이 1cm, 그러니까 10mm 정도 되는데, 가는잎조팝나무 후지노 핑크는 꽃의 지름이 15mm. 그래서 이 아우레아에 비해서 꽃의 크기가 좀 크죠. 좀 크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꽃봉오리의 색깔이 두 나무는 서로 틀린데, 가는잎조팝나무 아우레아는 보통 다른 조팝나무처럼 꽃봉오리가 흰색이죠. 꽃도 흰색이고 꽃봉오리도 흰색인데 반해서 가는잎조팝나무 후지노 핑크는 꽃봉오리가 붉은색이죠. 붉은색인데 아주 예쁩니다. 이런 아주 예쁜 붉은색을 띠고 있다고 하는 것이 가는잎조팝나무 후지노 핑크입니다. 그리고 이 봄의 잎의 색깔을 보면은 가는잎조팝나무 아우레아는 잎의 색깔이 봄에 황금빛의 노란색, 아주 정말 화려한 황금빛의 노란빛의 잎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는잎조팝나무 아우레아입니다. 반면에 가는잎조팝나무 후지노 핑크는 잎이 봄에 초록색이죠. 다른 나무들처럼 초록색의 잎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잎조팝나무 아우레아의 봄의 잎의 색깔은 정말 화려하고 아름답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은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이 나무도감, 이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저와 함께 여기서 나무도감을 함께 공부한 사람들은 나무에 대하여 조금 더 많이 알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여서 알게 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들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만났던 나무하고는 전혀 다른 새로운 모습의 나무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